남한산승에 있는 장경사의 대웅전의 모습과 범종의 모습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광주시 중구면 남한산승고 676번지에 있는 장경사를 찾았습니다. 장경사는 조선 후기 성녀 각성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곳은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에 9개의 사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제 장경사 일중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장경사와 함께 이곳 남한산성에 9개의 사찰을 만든 것은 바로 호국불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장경사는 전국에 있는 8도의 성균들을 지휘하는 국방사찰의 소임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장경사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사 사찰 내부입니다. 종무소고요. 저 앞에 대웅전이 있고. 막상 사찰 내에 도착하니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주차 공간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사찰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바로 대웅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변에 요사책 건물들도 쭉 있습니다. 이곳 장경사는 남한산성을 지을 당시인 조선 인종 16년인 1638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대웅전 앞에는 거대한 사리탑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 장경사에는 대웅전과 진남루와 칠성각, 대방과 요사채 등이 있습니다. 이제 대웅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범종루가 있고 이 종은 호국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한산성에 있는 원래 9개의 사찰 중에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장경사를 찾았습니다. 호국불교의 어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